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전철을 타고 남구로역에 하차, 가까이 지근 거리에 있는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거리, 먹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은 와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는 다른데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로 천하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가죠. 와보니까 구로시장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인들 말로는 전국 4대 시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재래시장 중에서 말이죠. 하여튼 큰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구로시장은 196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전통시장으로 5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 물건이 없는 게 없이 뭐 많은 물건들이 있고요. 왕만두야. 왕만두. 이건 빵이 좀 특이하네, 이건. 양념살 빵이요. 고구마인가요? 가운데 들어있는 거? 고구마하고 막걸리하고 이거 다 들어있어요. 보라. 노란 건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콘치즈가 들어간 설기예요. 노란색은 콘치즈, 보라색은 블루베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얼마예요? 예, 이거는 2,000원. 이거 하나 더. 그러면 한 번 넘어가. 만 원이야. 이거 몇 마리나 들어있어요? 아홉 마리가 될 거예요. 아홉 마리. 3, 3, 3, 아홉 마리.
골목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이 다른데요. 간판 위를 잘 살펴보면 뭐 패션거리, 또 견우, 오작교 이런 거리명을 표시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져가서 집에서도 안 먹어요. 예. 네. 얘는 데려올 때 애기 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얘가 한번 장을 알아보고. 아, 왜, 당도도 네. 상당히 좋네. 어? 여기서 껍질까지 드시는 고구마.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제 고구마가 옥수수도 네. 다른 데는 수박하고 이 소금을 넣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시마하고 배추만 넣고 간을 맞추는 거예요.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거 비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해 줘도 되나? 아, 다른 거 또 있는데 그건 안 가시죠. 이거 배추하고 여기 써져 있잖아. 아.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나는 그거는 안 가르쳐줘. 다른 비법은 안 가르쳐드리지. 그 두 가지는 꼭 알려드리고 이거 가르쳐달라고 돈 준다고 가르쳐달라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 하려면 몰라도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렇지. 아주 이게 단일 품목으로 잘 하신 것 같아. 예. 그냥 우리가 내가 이거를 이거만 식혜하고 이거만 식혜 우리가 직접 끓여갖고. 아, 그래요? 또 식지를 않아요. 식지 않는다. 식어도 딱딱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속이 딱 좋을 거예요. 아, 예. 우리 이건 저 서울 시청 국회의사당 그런 데 배달간다 그러면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우리 택배로는 충청도 대전마 옥수수 딱 하고 우리 아들이 배달 갈 적에는 잠실, 성북구, 서림남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주민센터 하고 동사무소는.
밤이랑 떡볶이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도 있고요. 여긴 오프라인 매장이 15년 됐어요. 2008년부터. 여기 군말이랑 야채 다 수제튀김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도 많이 오세요. 15년 돼가지고. 맛있어서. 네. 여기 매콤하고 있어요. 한번 먹으면은 또 생각나는 맛? 식상하죠? 항상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마약. 네, 네, 마약. 여기 남구르시장 유명 떡볶이입니다. 아. 어묵은 여기 보신 멸치 가루 같은 거 넣어서 끓여가지고 천연재료를 보이시죠? 여기 찍 가라앉은 거. 이 어묵은요, 부산에 있는 대원 어묵 써요. 여기 들어가는 건 효성 어묵 쓰고요. 기름도 엄청 깨끗하게 쓰고. 다 아셔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네. 네, 여기 저희 배우자고요, 저고요. 지금 배우자가 인터넷 쇼핑몰 맡고 있어요. 네, 인터넷 여기 밤이랑 떡볶이 치시면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걸 원래 제가 했었는데 많이 바빠져서 배우자 그거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외출도 자유로워질 테니까 와서 드시면 투자라고 많이 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